지하 벙커 안에서 살아남은 지도자들은 마지막 군 병력과 시민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외계인들을 공격하는 대신에 도심에서 벗어나 최대한 흩어져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명령이었죠. 그렇게 각국의 군인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소총과 군장, 3일치 식량을 가진 채 시민들이 인솔합니다. 그리고 앞날에 다시 만날 것을 결의하고 잠정 해산합니다. 사실상 모든 종류의 인재 혹은 자연재해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셈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허리케인 카트리나. 다만 앞서 말한 세계의 재해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구조대는 절대로 오지 않는 사실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주거지를 떠나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이동을 완료합니다. 도시 외곽 지역으로, 오지로 말이죠. 한 가지 다행이라면 외계인의 존재가 너무 강렬해서 약탈자나 폭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모두가 전부 약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현대 문명의 달콤함 때문에 자연에서 살아남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모두 난민, 그 이하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생존은 각자의 문제가 되어버렸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 외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과 비위성통신 무전기로 흘러나오는 긴급방송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긴급방송에서 반복하는 것처럼 점차 뭉쳐다니며 소규모 그룹을 끼기 시작합니다. 원래 인간은 협동심과 사회성이 좋은 동물입니다. 그 본능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지하철 터널, 하수관, 동굴 등 평소에는 꺼려했고 더러워했던 장소가 이제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빛을 쫓는 외계인에 피해 빛을 등지기 시작했죠. 외계인에 피해서 아마존으로 숨어들었던 브라질군과 상파울로 시민 집단에 의해 외계인의 목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지구를 파괴하지 않고 문명을 파괴했습니다. 그것이 단지 약탈이나 재미를 목적으로 지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인간 문명을 파괴할 목적이라면 지구 자체를 폭파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아마도 지구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인 물일까요? 물은 우주에서 가장 흔한 화합물 중 하나입니다. 화성에서도 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죠. 물 때문에 항성 간 이동을 할 정도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업성 있는 광물 때문일까요? 광물은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 소행성에서 지금껏 지구에서 발굴한 것보다 더 많은 금과 철, 은, 알루미늄, 아연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라는 것을 찾으려면 아직도 지구 밖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엽록소와 단백질, 다시 말해서 식물과 동물입니다. 외계인들은 지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요소를 가지러 온 것이죠. 지구의 생태계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구의 생명이 개발해야 할 천연자원인 것이죠. 해산명령을 받은 군인들의 존재가 피난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집단 안에서 사법부를 담당하는 존재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각국의 정부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주기 시작합니다. 워키토키, 낡은 전신선, 광섬유 케이블, 전화선 등을 이용해서 무너진 통신시설을 복구하며 흩어진 생존자 집단을 한 곳으로 뭉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항운동의 구심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렇게 의식주에 대한 위협으로 흔들린 생존자들이 남아있는 조국의 흔적에서 용기를 찾을 것이며 공동체의 의식을 잊지 않도록 해줄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깨끗한 물이나 음식을 구하는 것조차 힘든 일이 되었죠. 정신적인 각오가 중요하고 생존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비를 할 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존자 집단은 이번 겨울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상위 포식자였던 문명인들은 이제 외계인들과 짐승들을 항시 경계해야 하며 다시 사냥과 채집 등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간단한 일도 굉장히 힘들어질 테고 날이 저물면 완전히 녹초가 되겠지만 죽으면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다같이 식사를 하는 날이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추위와도 싸워야 하며 외계인과 짐승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마지막 날이 되는 사람도 있겠죠.
다시 문명 이전의 생활을 몸에 익힌 사람들은 이제 저항의 씨앗이 됩니다. 어린 아이를 제외한 모든 성인들은 저항군이 되어서 군인들을 주축으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구식적인 게릴라 전술로 그들에게 처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외계인들의 기술에 직접적으로 침투를 해야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미사일을 날려봤자 자국 하나 남지 않으니 보호장치 안에서 충격을 입혀야 합니다. 그들에게 맞서는 방법은 역사에 근거한 것입니다. 기원전 아시리아 전쟁부터 이라크 전쟁까지 게릴라 전술과 소규모 폭발은 기술적으로 열등한 병력이 동등한 싸움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작은 타격이 한 번의 큰 타격만큼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임진왜란 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의병의 지속적인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북베트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트콩의 지속적인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게릴라전의 단순한 법칙은 꾸준한 작은 공격이 전쟁을 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시킨 공격에서 얻은 그들의 무기나 물체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능력을 지녔는지, 그들 물체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알아내게 됩니다. 우주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외계 박테리아에 노출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게다가 침입종의 기생균은 토종 개체를 몰살시키는 경향이 더 큽니다. 신대륙 발견 당시에 유럽 정복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시켰던 것은 머스킷총이나 대포가 아닌 천연두였습니다. 허나 그런 식의 피해는 지구에 전무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단순한 추측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지구의 침입자들이 생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침략군은 단순한 기계인 것입니다. 항성 간의 이동을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경우 우주선 탑승자에게는 엄청난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우주를 여행하는 것은 생물이 아닌 기계를 보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도 태양계 행성 탐사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지구에서 수확하는 유기물은 자원이 아닌 연료로서 가공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구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 반환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를 침공한 그들의 물체가 모두 기계라면 게릴라 전술 방식으로 전쟁을 이어가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5천년 동안 무수한 전쟁을 하면서 많은 전략, 전술, 교리를 개발해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써먹을 때가 온 겁니다. 때론 가장 구식적인 방법이 최첨단 기기를 이길 때도 있는 법입니다. 역사가 그랬거든요. 미국이 자국의 해병대와 수색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탐사선에게 공격을 줍니다. 그 피해는 쌓이고 쌓여서 큰 피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외부에서 공격할 수 없으니 내부에서 공격을 한 겁니다. 이 공격 방법은 곧이어 다른 나라 정부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고 모든 인류가 합심해서 외계인에게 끝없는 저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합심할 수 있는 국가적 연합체를 만듭니다. UED라는 이름의 연합체였죠. 2018년 10월부터 공격을 감행한 외계인들의 모선이 2020년에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이미 인류의 95%가 절멸한 상태였죠. 하지만 외계인들의 피해도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탐사선이 총 452대가 완파되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2년 만에 우주선은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인류가 탄생하여 수만 년간 발전시켰던 문명을 파괴하고는 말이죠. 외계인의 참모정 하나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병력을 추가 투입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떠날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다른 행성으로 옮겨 탐사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구소련은 1989년 1만 5천명의 병력을 잃은 뒤 아프가니스탄 침략을 끝냈습니다. 침략군의 3%도 안 된 숫자였지만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대칭전에서 승리하는 데는 대량 사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폐허가 된 지구는 다시 복구가 시작됩니다. UED를 중심으로 말이죠. UED는 외계인들로부터 노획한 무기와 장비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옛 인류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겠죠. 네, 이때까지 외계인 지구 침공 시나리오에 대해서 짜봤습니다. 25분이나 되는 분량을 만들다 보니까 퀄리티가 거의 TV 프로그램 수준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이 시나리오 시리즈는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큐가 아니라 재미로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다음 달에는 제2차 한국전쟁 시나리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한 글쎄요 30분? 이미 시나리오는 거의 다 완성이 됐거든요. 기대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좀 쉬어야겠으면 너무 많이 달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쉴 거냐면 내일 오후 5시까지 쉴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이상 상식의 벽으로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